차량은 YF 소나타 18년식인가 17년식이고요. 오늘 차량 고객님도 저희 구 피니시 모터 때 초창기 때부터 오신 고객님이신데, 저희 제품 웬만한 거 다 장착하신 고객님이시고요. 오늘 기다리다 오늘 선거 날인데 시간을 오전에 내셔갖고 오셨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서 고스트 알파 흡기가 나온 건 알고 있었고, 배기는 아직 출시됐다라고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고스트 알파 흡기 8장 그리고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 4장만 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오늘 고객님도 원래 이런 영상을 찍는 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믿고 하는데 뭘 타볼 필요 있냐, 나 가면서 타보면 된다 해서 저희 기술 대표가 장착 전에 운행을 해 봤었고요. 장착 전에 운행했을 때도 차는 잘 나갔었죠? 너무 잘 나갔어요. 그죠? 너무 잘 나갔고. 항속주행이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차는. 네. 경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워낙 장착하고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고스트 알파 흡배기만 지금 하고 나왔는데 또 장착하니까 또 어떤 게 좀 틀려졌나요? 역시 부드러움이 네. 역시 좀 네. 배기를 해서 네. 출력이나 이 쏘는 게 가속력이 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시트에 등이 붙습니다. 저희 이 고스트 알파 배기 정말 고객님들 많이 놀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식 출고 날을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유턴할게요. 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날짜는 오늘이 3월 9일이니까 3월 9일에 수요일 10, 11, 12, 13, 14 그러면은 목, 금, 토, 일, 월, 화 한 15일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딱 3월 중순경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자, 저희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고객님,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세트 메뉴하고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 이렇게 먼저 장착하시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일단은 그때 돼서 저희가 장착하는 순서라든가 방법들을 많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차량엔 저희 제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밟아보죠. 이게 지금 경유 차량인데도 경유 차량 같지 않게 그냥 가속발이 금방 잠깐 밟았는데 지금 90km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속도 얘기를 못 보여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경유 차량 특유의 그 굼뜸 현상 그리고 공명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증상이 있는 고객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PG 차량,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저희 제품 어떤 차량에도 다 효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바뀔 거를 대비해서 그런 차를 많이 염두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있는데, 전기차량 수소차량 상관없이 다 효과 있을 겁니다. 저희 고스트 알파 흡배기가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뭐 와륙이나 무동력 터보 이런 걸 장착하신 차량도 저희 고스트 알파 흡배기를 하시게 되면 타사 제품이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효과가 배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타사 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유튜브 상에다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장착이 돼 있으면 있는데 이걸 해도 되나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스트 알파 흡배기는 타사 제품 어떤 게 장착돼 있어도 별도로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걸 느끼실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차 많이 좋아졌는데? 네. 손님 또 가다가 전화 오실 것 같은데. 가속발이 있잖아. 아, 고스트 알파 흡배기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고객님들 장착해 보시면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도 무섭습니다. 잠깐 밟았는데 엑셀레터 엄청 남아 있죠? 뗐어요. 네, 지금 벌써 뗐는데도 계속 항속 주행이.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제품 장착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영상 보시면서 거짓 없이 다 올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유튜브 영상 올릴 때 0.01초도 편집 없이 다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다 믿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오늘 고객님은 장착하시고 가셔서 아마 전화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가시다가 또 점잖으신 분인데 그 선에서 놀람을 또 표현하실 거니까 그 또 통화 내용은 또 따로 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괜찮게 벌써 뭐 때려 밟았는데도 지금 연비가 17.4kg네요. 17.4kg. 네. 이 고객님이 이래저래 저희 제품 만나가지고 연비는 신경 안 쓰신다고 했지만 연비까지 좋아지는 것도 많이 놀라셨고, 아 참고로 작년에 자동차 종합 검사했는데 0% 저희 제품 장착한 지 한 2-3년 됐는데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정도 됐는데 0%로 또 통과했더니 종합 검사 하시는 그 관계자분이 본네트를 열고 보시니까 도대체 이게 뭔데 어떻게 0% 나올 수 있냐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런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저희 제품 장착하고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 계신 거는 거짓 없이 손님들이 다 얘기해 주신 거니까 저희 말 믿지 마시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고스트 알파 흑백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이상 저희 모터브레인즈 본사 남양주 본점이었습니다. 기술대표하고 같이 영상 작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